간밤에 이곳 강원도에도 가을 태풍 미타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왔던 하루인데요. 누렇게 익어가던 벼가 현재 일부는 이렇게 누워 있고 비닐하우스도 일부 거치고 비닐도 좀 날아가고 농작물에 피해가 좀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가 아니어서 불행 중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서기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오늘의 세 번째 매물 역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둔내 주변에 있는 전월세 매물들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개드릴 매물 농가 전원 매물 단독주택 전세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전세로 5천만 원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현재 임차인의 사정상 원주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셔서 겨울철에 이사를 현재 준비하고 계셔서 다시 전세로 내어놓는 그런 전세 임대차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이 되겠고요. 둔내 면소재지 불과 한 5, 6분 거리입니다. 접근성 아주 양호하고 정남향에 자리 잡은 농가 전원 주택 매물의 내역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지가 텃밭을 포함해서 대지 포함해서 약 200평의 토지,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창고와 메인 주택 30평의 남향 주택입니다. 자, 내부 구조는 방이 3개, 욕실이 2개, 거실과 주방, 창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0년이 좀 넘은, 건축한 지 20년이 넘은 주택인데, 9년 전에 이 건물을 뼈대만 남기고 전부 지붕까지 다 개축을 해가지고 새 집처럼 만든, 모양은 좀 고우기긴 하지만 깨끗한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께서 꽃밭도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 놨고요. 경계 목으로 천년을 간다는 주목나무가 약 4, 50주 정도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잘 식재되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끝쪽으로는 조그만 창고 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아담한 사이즈에 약한 15평 정도의 텃밭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시멘트 포장 마을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이사는 계약하시고 잔금 치르시고 한달 정도 여유 주시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전세 농가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자분께서 출타를 하고 계셔서 내부는 현재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매물로도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어서 매매 물건으로 며칠 있다가 한번 촬영을 더 해서 여러분께 내부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횡성군 둔내 면소재지 5, 6분 거리 정남향에 자리 잡은 농가 전원 주택 토지 200평에 건평 30평 방이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담한 텃밭과 조그만 창고 그리고 꽃밭도 화단도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는 편안한 전원 농가 주택 전세 5천만 원에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010-3333-3123번으로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